그 다음에 영접하다. 반색하고 영접하다. 아멘. 아멘도 그냥 기계음으로 아멘.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율을 느끼면서 아멘을 해야지. 그래야 이 아멘이 나를 지배를 해요. 두려운 감정을 지배를 하고 아까운 감정을 지배를 하고 동사적인 형용사로 막 나를 끌고 다녀도 나는 불편함이 없어요. 아멘이 영이 없이 끌고 다녀도 당장 불평해요. 당장 맨날 나야구만 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거기로 가는만 이래. 결국은 왜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한번 표현해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랑이고요. 물질은 물질이고 나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쥐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승인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됩니까? 영접하다. 받들다. 악수. 갈라디아 2장 9절 악수입니다. 이건 직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영예로운 자리에 앉다. 과장이 부장으로 진급하고 부장이 사장으로 진급하고 사장이 회장으로 진급하고 빌딩과 회사를 인수하고 아멘. 다 세상 것은 하나님 건데 그들도 일반 은혜를 줘서 부도나지 않게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냥 마귀는 하기만 하고 형식만 지키라는 거예요. 형식만 지키라요. 마음을 요구하세요.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래 네가 이걸 바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 주겨우 주실 줄 믿습니다.